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경기도 초등 보건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재작년에 학부 병행으로 공부를 하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로 1차 탈락을 하였습니다. 또 작년에는 김기영 쌤 패키지를 수강함으로써 올인을 하였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합격 발표하기 이전에 제 교직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생님이 되자라는 교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년 동안 기영쌤과 수많은 합격 선생님들의 합격 수기를 통하여 받았던 사랑과 도움을 우리 준비하시는 임용고시생 선생님들께 흘려보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부족하더라도 제 이런 합격 발표가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자세한 공부 방법은 기영쌤 카페 합격 수기나 많은 합격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자세한 공부 방법보다는 제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임용고시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용이란 머리 좋은 사람만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합격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리한 것은 임용은 올바른 공부 방법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각각 올바른 공부 방법, 꾸준한 노력에서 어떻게 제가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재작년 학부 병행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점수로 1차를 탈락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때 어떻게 공부를 하였냐면 기영 선생님의 교재와 제가 공부했던 전공책들을 피고 이 모든 내용을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학교 전공 공부하고 학점 따듯이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끝에 가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저는 재작년에 학부 병행으로 탈락한 이후에 제가 왜 탈락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 이것은 정말 임용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에 그세 가지와 관련하여서 올바른 공부 방법을 지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첫째, 김기영 선생님의 1년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영쌤의 1월에서 4월 동안 1회독, 5월에서 6월 동안 2회독과 관련된 이론 강의를 따라 들으면서 짝스터디 선생님과 지속적인 복습을 통하여 이 기영쌤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도를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는 진도를 밀리지 않고 또한 이 수업과 관련되어 복습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이 많은 내용을 제 머릿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의 합격자의 합격 수기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강생이었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였기 때문에 제 상황과 비슷한 합격생 선생님들 또한 저는 경기 보건 초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제 지역과 같은 곳에 지원하여서 합격한 합격 선생님들 아니면 전공 고득점자 선생님들 좀 위주로 합격 수기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합격 그 공부 방법이 조금 변화가 되는 2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이런 즈음에 합격 수기를 많이 읽으면서 제 공부 방법을 좀 점검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격 수기를 통하여 저에게 맞을 것 같다는 그 공부 방법을 가져와서 제가 그거를 응용하였고 그대로 쓰는 것도 있었지만 좀 더 제 공부 방법에 맞게 변형하면서 제가 그 공부 방법을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도 먼저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 50개 정도의 합격수기를 읽게 된다면 아, 이런 시기에는 이런 공부 방법을 하는구나 라는 감이 딱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못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기영쌤 카페에 수많은 합격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합격수기들을 읽고 방향성을 다 잡는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출과 암기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9월, 10월부터 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인출과 암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더듬더듬 말을 할 것인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그리고 계속 노력하고 부딪히다 보면은 정말 9월, 10월이 되면 제가 놀라울 정도로 랩을 하는 수준으로 이런 암기와 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인출과 암기를 좀 미루기보다는 당장 지금부터 기영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복습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모든 선생님들은 사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꾸준한 노력입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4월, 7월이 되면 굉장히 덥고 또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꾸준하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짝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짝 스터디는 스터디 메이트이고 정말 서로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주는 그런 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후 10시에 짝 스터디 선생님과 약 2시간 정도 스터디를 구두로 인출을 하였습니다. 하루의 쪽수를 정하고 오후 10시에 통화를 하여서 선생님과 서로 답변을 하는 인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짝 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1년의 과정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슬럼프에 왔거나 힘든 순간들을 공감하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서로가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차에는 한 분의 선생님과 2차에는 두 개의 스터디를 진행하여서 7명의 선생님, 총 저는 8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1년 동안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저 포함해서 이 8명의 선생님이 모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짝 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면서 함께 으쌰으쌰 하게 된다면 더욱더 좋은 방향을 다잡을 수 있고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저는 또 올인이고 집에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또 햇빛을 쬐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 4월이나 5월이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저는 좀 상반기에 여유가 있을 때에 혼자서 요가를 하여서 운동을 하였고 하반기 때는 좀 그 요가가 저에게 많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집에서 강아지를 이제 산책하는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조금 걷기라도 함으로써 더욱더 제가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슬럼프인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너무 밤새면서 공부만 하기보다는 좀 걷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 또 뭐 요가라든지 그런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셋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은 모두 다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4월이나 7월 때쯤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을 경우에 특히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선생님들이 많이 처지고 공부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9월 달에는 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아, 다 열심히 하는 2월과 9월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처질 수 있는 4월과 7월에도 나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렸던 방법은 상반기 때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밤새면서 뭐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제 휴식 시간도 좀 갖고 요가도 하면서 여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7월부터 꾸준하게 노력하고 스퍼트를 냈기 때문에 9월과 10월에 가서는 제가 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압박감이 좀덜 들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지금부터 너무 의욕에 앞서서 무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여유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 목표는 7월을 위해 지금 실력을 쌓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7월부터 정말 본격적인 스퍼트를 내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임용은 첫 번째, 올바른 공부 방법. 두 번째, 꾸준한 노력을 하면 누구나 붙는다라는 확신을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졌습니다. 저는 수험 기간 때에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이 의심이 들 때는, 아, 내가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있고 지금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나는 무조건 붙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슬럼프나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년 동안 의식적으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지난 1년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 제게는 정말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지금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니만큼 정말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내년에 제가 아닌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합격자 발표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 소중한 노력들이 빛을 발휘하여서 내년에는 꼭 교단에서 함께 뵐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